안녕하세요. 별상도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분들 약간 내가 이제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은 또 좋은 분들은 너무 좋고 또 안 좋은 분들은 또 최악이에요. 또 근데 갔다 올해 또 쥐띠의 양띠 분들은 원진의 살에 헵니다. 이분들도 또 역시 이제 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쥐는 양하고 말하고 피해야 되는 해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분들 특히 이제 우리 30살의 신미생이라든지 우리 66살의 을미생이라든지 이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따로 빼가지고 대박 띠로 내가 잡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딴 띠 분들이 좀 기운이 안 좋다 보니까 내가 대박 띠로 이제 선정을 안 한 것 뿐인 거지 기운은 너무 좋고요. 진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이제 54살 정미생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최고 나쁜 건 42살 김미생이라든지 78 개미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78의 개미생 분들은 참 아플 수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 누우라는 수가 많고 또 낙성수 다치라는 운이 많고 병을 얻으라는 사주도 있기 때문에 78에 우리 이제 개미생의 양 우리 이제 양띠분들은 저는 건강 문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기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인사 음식이라든지 구준 음식 할아버지 구준 음식을 좀 조심해라. 인사 음식도 인사 음식은 뭐냐면 백일집 돌집 결혼식 이게 이제 인사 음식이고 구준 음식은 상갓집의 이제 음식을 저희 이제 구준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여럿이 많이 모인 데 가서 먹는 음식은 피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또 이분들 하반기에 만약에 생일이 있다면 이분들은 하반기에 생일을 좀 저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서운해도 그냥 평상시에 가족끼리 외식 정도는 하셔도 되는데 꼭 생일날 고집해서 서운하니까 또 이제 부모니까 자식으로서 효도한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 또 우리 이제 30살의 신미생의 양띠분들 하반기부터 이제 열렸다. 세상이 열렸다. 모든 것이 열렸다.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것으로 만드는 시기. 또 그동안에 뭐 직장을 생활하다가 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적인 거에 만약에 구상을 했다면은 과감히 올해 하반기부터 대들어야 될 시기. 또 굉장히 30살 분들이 올해 변화수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사업의 변화수라든지 직장에서 변화수 또 이제 이직의 변화수라든지 또 이제 나와서 딴 것으로 이제 전향을 한다든지 또 이런 변화수가 굉장히 많고요. 좋은 쪽의 변화수인 나쁜 쪽의 변화수가 아니다 보니까 좋고요. 또한 또 인간의 변화수 올해 진짜 좋은 인연법에 못 만났다면은 연법도 올해 만나서 좋은 기운도 맺어서 내년에 31살 아니면 33살이면 가정도 가지라는 시기요. 그렇기 때문에 30살 분들 열심히 살았다면은 이제 열심히 사는 만큼의 결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이가 다 좋습니다. 뭐 직장하는 분들이든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든지 영업을 하는 분들이든지 모든 분들이 다 마음먹은 대로 꿈과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시기다. 또 아까 말했듯이 42살의 김희생 제가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분들은 뭐가 안 좋냐면은 가정으로 좀 이별 수가 있고요. 또 하는 사업에 좀 실패 수가 있고 또 이제 재테크에 좀 손해보라는 운도 있고요. 또 자식으로 좀 마음 아픈 운도 있어요. 자기들이 속을 새기다든지 가족 간의 갈등, 형제 간의 또 부부 간의 갈등, 또 부모 간의 갈등 이런 걸 인해서 좀 집안의 우한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그냥 무탈하게 넘어갔다면 하반기에 좀 폭풍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희생의 양띠분들 올해 조금 내려놓고요. 조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또 형제간이 부모간에 좀 갈등이 있다면 조금 이해해 주시고 한 발 뒤로 물려서 성격을 좀 죽였으면 좋겠다. 만약에 성격을 죽이지 못해서 이런 걸로 해서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하반기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크게 벌리려고도 하지 말고 또 누구하고 시비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 여러 사람은 누가 시비가 나한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내가 뭐 못나서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가 안 좋으니까 그걸 피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나쁜 기운이 만약에 이제 지나갈 수 있다면은
앞날에 굉장히 좋으니까 올해만 저는 하반기에만 그것만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미생의 쉬운 대사에 대비해. 자, 이분들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좋지만 내년 쌍호의 쉬운 다섯을 기다려라. 쉬운 다섯에는 이분들이 귀인을 만나서 뭐 내 인생이 바뀌는 건지, 여자분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고 남자는 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요. 그만큼 내 인생이 바뀌는 시기다. 또 이제 그동안에 사업으로 좀 허덕이고 힘들었다면 사업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날 수 있는 그런 운, 내가 만약에 10원을 지고 갔다면 10원이 100원을 되라는 그런 기운들, 또 자식들이 뭐 자리를 못 잡았다면 이제 자기들이 자리를 잡히는 시기, 또 이제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면 이제 가정의 안정권이 들고 행복한 시기, 네, 굉장히 좋고요. 최고 좋은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30살 버금가는 양띠, 우리 을미생의 66 양띠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분들은 뭐가 좋냐면은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면서 일이 많아지는 건지,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식구도 늘라는 웅이고요. 식구가 늘어서 사업이 번창하면 그만큼 돈도 부수적인 거 따라오겠지요. 그래서 돈도 큰 돈을 지라는 얘기. 올해 세문서로 인해서 문서도 지라는 운인데, 문서에서 금전도 지라는 운인데, 자, 이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만큼 땅에다 무조건 묻어라. 동쪽이나 동남간이나 남쪽의 방향을 잡고 땅을 사면 2년, 3년 후에 만약에 10배, 20배, 30배 정도로 튀길 정도로 굉장히 땅의 기운이 좋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쫑돈을 좀 갖고 있다든지, 돈을 갖고 언다가 재테크를 할지 본인들이 구상만 하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면은 땅에다 묻어라. 땅에다 묻어라는 얘기죠. 땅을 사서 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기운은 그 내가 굉장히 좋게 보고요.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출가해서 결혼한 아들, 딸들이 있다면 그 아들, 딸들이 가정으로도 안정권에 들어서 가정도 행복하게 사니까 자식 자랑하고 자식 때문에 인사받고 살 수 있는 여기, 또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길에 오른 자식들이 있다면 꼭 출세의 명예를 얻는 시기. 그래서 이제 곧 이때 이 을미생에 66살 먹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보면은 똑똑한 자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쪽이라든지 아니면 나랏밥을 공직이라든지 또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살아가는 자손들이 많지요. 그런 걸 인해서 자식 자랑을 하고 자식 때문에 인사받고 사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들은 이렇게 좋은데, 좀 안 좋은 분들은 또 이제 안 좋다고 실망하실 거 없고요. 안 좋은 걸 잘 이겨내시면은 분명히 또 좋은 날이 오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 사주가 나쁜 것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수가 사나운 거지 사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 기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괜히 고민 아닌 고민하지 마시고요. 혹시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은 여기 인천 별상 있지 않습니까? 별상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